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멀티모달 러닝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챕터에서는 멀티모달 러닝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뭐 그런 멀티모달 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좀 셀프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그와 관련된 핵심 이제 뭐 머크 싱클레어 BYOL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러닝이 어떻게 실제로 좀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봤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분류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논문을 정리하는 이제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 자, 여러분 멀티모달 머신러닝은 어떻게 분류가 될수 있나요? 다섯 가지를 서술하세요. 그런 거안 나옵니다. 네, 그런 이제 뭐 연구에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러닝의 텍소노미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멀티모달 러닝의 좀 주요한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는지, 클립, 아이베프, 그 다음에 이제 플라바, 이런 식으로 좀 성격이 다른 것들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클립이 이제 이런 좀 NLP와 관련된 태스크에서 좀 유독 좀 이제 약점을 아직은 갖고 있더라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런 멀티모달 러닝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멀티모달 러닝은 일단 이미지랑 텍스트 위주로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다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이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좀 범용성이 높은, 가장 좀딱 바로 떠오르는 데이터셋이 뭐가 있나요? 비디오 데이터일 겁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각 이미지마다의 이제 그뭐각 이미지마다는 아니죠. 결국엔 이제 이미지의 연속으로 이제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된 클립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클립에서의 각 클립을 설명하는 또 자막, 또 캡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고려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뭐 비디오가 어떤 종류의 비디오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립을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클립, 4, 클립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Empirical Study of Clip, 즉, 클립에 대한 좀 실험을 한 논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뭘 위해서? 비디오 클립. 여기서의 클립과 여기서의 클립은 다르죠. 여긴 대문자고, 여긴 소문자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 비디오 클립 할때그 클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그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그 클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할 때, 결국 텍스트 정보를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에 놓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결국 비디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임이라는 게 있을 뿐이지, 결국 이미지들의 이제 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VIT에서 썼던 방식 그대로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임베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임베딩 시킬 때는 이제 뭐그 여기 타임 축이 있긴 하지만은 얘를 쭉 일로 늘려가지고 이제 플랫은 시킨 다음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가로 세로 그다음에 그 RGB 채널에다가 식열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고려하기 위한 또 3D 컨볼루션을 써서 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설명하는 거는 이런 비디오. 비디오라는 거는 결국 이미지 가로, 세로, RGB 채널에다가 식열축까지 더 있는 거죠. 그죠? 딱 그게 하나 더 추가된 거고, 그거를 이제 뭐 플랫은 시키든 3D 컨볼루션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VIT에 넣기 위한 이런 임베딩으로 바꿔준다. 입니다. 그죠? 얘가 이제 일단 학습이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VIT 프리트레인 된거 가져옵니다. 우리 클립 있잖아요, 그죠? 클립에서 프리트레인 된거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미지 그 프레임 임베딩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클립의 인코더로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텍스트의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고 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게이 텍스트랑 이 비디오랑 어울리는 앤지 아닌지 그 리트리벌 태스크를 한다고 할게요. 리트리벌 태스크라는 거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검색했을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겠죠. 그랬을 때이 여러 개의 수많은 문서 중에서 뭐랑 가장 어울리는지 가져오는 탑 랭크 이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큐먼트 리트리벌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 텍스트랑 가장 어울리는 비디오가 뭔지
라고 하면은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리 되는 거. 그럼 이 비디오랑 가장 어울리는 텍스트가 뭔지 찾는 거는 또 비디오 투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하든 하고 싶은 것보다 비디오랑 텍스트의 시뮬러티를 개선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걸 하는 방식 세 가지를 여기서 뭐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디오, 여기 비디오는 결국에는 이제 타임이 쫙 있겠죠. 그죠? 타임이 쫙 있으니까 이제 쫙 넣고 그걸 이제 민플링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시뮬러티를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자체적으로 한번더 트랜스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 인풋으로 생각해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클립을 응용해 볼수 있다. 여기 비디오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가 클립에서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져와서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일 클립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제 ICCV 21년도에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클립이 나온 게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ICML 21년도. 물론 이제 아카이브에 그냥 뭐그 여기 학회에 어셉되기 전에 이 학회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뭐 12월쯤 되겠죠. 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타일 클립 같은 경우는 ICCV 2021인데, 그럼 대략 여기 논문에 여기 학회에 이제 제출하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안에 딱 클립이 올라온 거 보고 이제 그걸 일단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런 클립을 이제 이렇게 6개월 안에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논문을 쓴 겁니다. 여기 있는 저자분들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뭐 연구 스타일 따라 달라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트렌디한 걸 하고 싶으면은 이제 정말로 어떤 논문이 올라오는지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올라왔을 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연구 주제랑 바로 접목해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는 그 굉장히 빠른 또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한 거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왜냐면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이제 좀 어려우면은 이런 6개월 안에 하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실험을. 아무리 좋은 주제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클립이 나오는 순간 이 클립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얘로 이제 할수 있는, 이제 우리가 딱 이걸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웬만큼의 아이디어들은 이미 보통 금방 나올 가능성이 커요. 1년 안에. 이미 없다고 쳐도. 그러면은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할 자신 없으면 이제 1년 안에 남들이 안할더 이제 미래의 일을 생각해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타일 클립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람을 이제 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예제도 있긴 한데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즉, 이런 텍스트가 프롬프트로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응되도록 이미지가 이렇게 스타일을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겐도 안 배우기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겐은 이제 제너티브 모델은 다음 주에 바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겐은 쉽게 생각해서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스타일 겐이 이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스타일을 바꿔주는, 전체적인 원본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스타일만 바꿔주는 친구가 스타일 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클립을 붙여서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해서 하겠다.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타일 겐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보고 나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네, 이제 조금만 더 아마 참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결국 W라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왜 레이턴트 코드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나온 W가 있는데, 이 W가 뭐냐에 따라서 W가 만약에 이제 뭐냐에 따라서 넣었을 때요 이미지가 나오죠. 요 이미지가 나오죠. 요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물론 여기 랜덤성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제 만약에 인풋이 얘인데, 인풋 이미지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얘가 들어왔을 때 얘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은 W를 우린 찾는 거예요. 왜? 그것만 찾으면은 스타일 겐에 넣어주면 끝이야. 인풋만.
그죠? 얘를 전화 준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식이 아금이 되어 있죠. 얘를 가장 미니마이즈 해주는 W를 찾겠다. 그러면 그 W가 결국 스타일겐에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바뀐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T입니다, T. 즉, 우리가 여기 넣어주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 T. 그다음에 W에다가 스타일겐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GW입니다. 두 개의 시뮬러리티가 낮아지도록. 이거 어떻게 한다? 얘 이미지죠, 결국. W는 레이턴트 코드, W는 벡터입니다. 근데 얘를 스타일겐의 G라는 거에 넣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T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랑 이미지의 시뮬러리티 어떻게 계산한다? 클립이 그거에 도사지 않습니까? 클립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랑 이미지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도사입니다. 이미 프리트레인 된 클립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낮아지도록. 즉, 시뮬러리티가 여긴 D 클립이 디스턴스죠. 여기서는 코사인 디스턴스. 그러면 이제 얘가 낮아진다는 말은 두께가 가까워진단 말이죠. 즉, 우리가 이제 만든 이미지가 이 텍스트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W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원래 이 얘를 만들어내는 얘를 만들어내는 W가 있겠죠. 우린 얘를 만들어내는 W를 찾고 싶은 겁니다. 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얘가 담당하는 거는 텍스트가 이 W로 만들어낸 이 이미지가 클립상에서 이 텍스트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로스. 그죠? 그다음에 얘는 원래 WS랑 너무 크게 다르지 않아지도록 이걸 미니마이즈하니까 얘가 비슷해지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즉, 두 개가 가까워요. 왜? 우리는 스타일만 바꾸고 싶잖아. 원본을 유지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추가적인 로스는 이제 여기 이제 아크 페이스와 이제 관련된 로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사람의 이제 얼굴 인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럴듯한 이제 사람 얼굴이 나오도록 이제 도와주는 로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립으로 우리가 원하는 얘가 우리가 W로 생성했을 때 어떤 W를 생성해야지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가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유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W 자체가 이 인풋을 만들어낸 WS랑 또 크게 다르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클립과 기존의 스타일겐이라는 건 W만 주어지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우리 G가 스타일겐입니다. 스타일겐과 클립을 같이 결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텍스트랑 이미지만 많이 봤죠. 근데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사실은 텍스트 이미지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다방면으로 이제 확장돼서 연구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2006년에 나온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름만 보면 Combining EEG and fMRI, a Multimodal Tool for 이제 뭐 그러게요. 이건 이필랩시인가요? 이제 의료 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리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목만 보면은 아 그죠? 어제 나온 논문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현재 연구 분야와 좀잘 맞습니다. 2006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이필랩시는 이제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이고 결국엔 이제 이런 환자의 이제 뭐, 다른 용어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간질로 불렸던 증상인데 지금은 지금 뇌전증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환자의 그런 이제 뇌전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그 EEG에서 좀 이제 신호가 사실 나타납니다. EEG라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결국 이제 정극을 이제 우리가 그 정극을 통해서 이제 뇌가 자극 뇌의 반응을 이런 신호로 기록하는 겁니다. EEG.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뇌전증 환자는 그래서 이런 EEG 신호에서 약간 좀 이제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어쨌든 친구에 대해서 좀더 증상을 깊게 알아보거나 어쨌든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것만 보고 여러분, 이런 신호가 나타났네. 뇌 어디가 문제겠다.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하신 의사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보통은 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fMRI 이런 이제 그 뇌촬영기를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제 체력 이상에서는 이제 어디에 신호가 발생했고, 아, 그러면은 이제 뇌전증 환자가 여기에서 좀 이제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뇌의 어느 부위랑 좀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골랐을 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대부분이 이미지와 텍스트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미지와 텍스트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의료 도메인으로 이런 신호와 그죠? 이런 그냥 일부 텍스트가 아닌 이런 일반적인 시퀀스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와 이미지와 텍스트도 같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이 자 유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닷컴에 가서 이제 뭐 책을 샀어요. 자 아니면 뭐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 뭐 나이키 신발 샀습니다. 그러면 나이키 신발 이미지도 있고 나이키 신발 텍스트도 있겠죠. 그죠? 이미지, 텍스트, 이런 그래프. 이거 어떻게 다또잘 고려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멀티모달에 대한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